네, 생방송 ETN 연예 스테이션 이어서 만나볼 스타도 신상 패션 소식을 전해줄 두 사람인데요. 치명적인 매력으로 여심을 사로잡는 나쁜 남자 이상우 씨와 대표적인 미시 탤런트 오유나 씨가 화보 촬영에 나섰습니다. 두 사람은 오래전부터 알던 선후배 사이라서 촬영 내내 허물없이 스타를 나누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는데요. 이들을 만나러 함께 가보시죠. 안녕하세요. ETN 연예 스테이션 시청자 여러분, 이상우 오유나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로맨틱한 나쁜 남자로 주부들의 심장을 훔치는 배우 이상우 씨와 명품 몸매를 뽐내는 차도녀 오유나 씨가 화보 촬영을 위해 만났습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의 촬영 현장을 지금 소개합니다. 이상우와 오유나, 두 사람은 2008년부터 함께 골프웨어 모델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같은 직종의 연기자이다 나이 차이도 한 살밖에 나지 않아 친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촬영장에서 만나면 친구 같다는 두 사람. 이런저런 수다를 떨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다고요? 상우 오빠랑도 만난 지 굉장히 오래됐어요. 처음에 오빠 데뷔하셨을 때 제가 알고 있는 프로그램에 같이 잠깐 나와주셨었거든요. 네, 그때 인연으로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인연이 닿는 거 보면은 이게 제가 어플을 하지 않아도 좀 오래 보실 분들은 굉장히 오래 보는 것 같아요. 패셔너블한 의상을 입고 화보 촬영에 나선 두 사람. 포즈에서부터 고급스러움이 넘쳐서 광고주의 사랑을 톡톡히 받을 것 같은데요. 촬영 컨셉은 우아하고 엘레강스한 굉장히 그 필드 위에서의 그 제왕 같은 느낌? 큰 키와 명품 몸매로 미시들의 희망으로 불리는 오유나. 늘상 몸매 관리에 신경을 쓰지만 화보 촬영을 위한 자신만의 몸매 관리 비결이 있다는데요. 의상이다 보니까 몸매에 신경을 많이 쓰죠. 일주일 정도 전부터 이제 군살이 없는지 확인하고 있으면 좀, 예, 운동 좀 하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 다리에 이런 각선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저만의 이제 운동을 좀 따라 하는 게 있거든요. 예? 한번 해달라고요. 각선이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 각선이 운동. 복근 운동을 하면서 이 다리를 들어서 이게 좀 다리 운동까지 같이 할 수 있게끔, 이제 다리 근육 운동까지 힙업 운동이나 이렇게 같이 할 수 있게끔, 예, 운동이 있어요, 몸에서. 꾸준히 작품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두 사람. 두 사람은 각각 일일 드라마와 미니 시리즈로 시청자들을 만난다는데요. 저는 일일 연속극 하고 있고요. 당신 잠든 사이라는 작품에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9월 말 10월 초 정도에 방송하는 김수현 작가 선생님의 그 천일의 약속이라고 월화 드라마인데 인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10대 정도는 뜬 것 주말 드라마 사랑을 믿어 위해서 불륜남으로 나왔던 이상우. 거기서도 드라마에서도 떠났어요. 불륜남의 말로는 이별밖에 없죠. 네티즌의 엄청난 욕을 먹고 해외로 떠났었는데요. 그 선택이 맞는 것 같아요. 그 선택이 맞는 것 같아요. 떠와서 산이나 이런 데 가서 조용히 공부하면서 그렇게 살 것 같아요. 몇 테이크를 이렇게 몇 번을 찍었는데 이렇게 진짜로 맞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스쳐가면 이렇게 피하는 건데 진짜 때리는 거 알지? 이렇게 진짜 때리셨구나. 이렇게만 했는데 제가 이렇게 이렇게 움찔해가지고 좀 창피했었어요. 첫사랑을 되찾기 위해 남의 남편을 뺏어오는 냉혹한 여인을 연기하는 오유나. 저는 사실 저랑 캐릭터 좀 약간 비슷한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하고 있는 캐릭터가. 저는 사실 생활력도 굉장히 강한 편이고, 원래 저는 이런 전극을 워낙 많이 하고, 제가 결혼하고 나서부터 이제 코믹을 좀 많이 한 편이었거든요. 코믹을 하기가 오히려 저는 좀 조금 더 어색하고 힘들었던 부분이 굉장히 좀 많았었어요. 막 억지로 제가 갖고 생각만 하는 것들을 그게 표현으로 과장되게 이제 해줘야 되는 상황이어서 되게 어색하고 사람들이 어색하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고민을 많이 하고 했던 것 같고 부담은 그게 더 코믹이 더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선배님 생각, 아니 선배님 이제 오빠가 생각하시기에도
코믹이 좀 더 어려울 것 같잖아요. 나는 어려운데 넌 되게 잘 어울리네. 함께 포즈를 잡은 모습이 무척 잘 어울리는 두 사람. 함께 작품을 해도 어울리긴 한데요. 아주 슬픈 멜로나 뭐 이런 걸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요. 감사합니다. 워낙 친하다 보니 멜로 연기는 거부감이 드나 본데요. 그렇다면 고대하는 파트너는 누구? 같이 작품 하고 싶은 사람은 있습니다. 없었는데 빅뱅의 탑씨랑 네, 너무 하고 싶고요. 그냥 멀리서 지켜보고 싶어가지고 저랑은 뭐 연결되지 않더라도 되게 매력 있으신 것 같아요. 어떨까 진짜 실제로 만나면은 정말 저렇게 그냥 무게감이 있을까 아니면 애 같을까 이런 그런 것들이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번 해보고 싶어요. 굳이 하자면은 FTL랜드에 최민환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아이돌 중에 제가 FTR랜드? FTR랜드 남자 그룹이죠? 네, 왜 남자라고 봤어요? 아니 여자인 알고 FTR인 줄 알고 FTR랜드 개인적으로 유일하게 친한 아이돌이다. 아, 얘기 한번 하고 싶었군요. 여자 걸그룹 얘기하고 계속되는 촬영 강행군에도 피곤한 기색이 없는 두 사람. 이상호의 개그도 한 몫을 한 것 같은데요. 좀 광고 촬영이 좀 띄엄띄엄해서 그런지 굉장히 어색하더라고요. 이쁜 척하기가 되게 힘든 것 같아요. 어렸을 땐 그냥 됐던 것 같은데 나이 먹으면서 사실 나이도 많이 안 먹었는데 이렇게 좀 예쁘게 하려고 하는 그 미소가 좀 잘 안 지워지더라고요. 부담스러워가지고 좀 편안한 그런 광고 그냥 했으면 좋겠어요. 광고면 아무거나 뭐 그렇게 되는 광고가 좋은데 은근히 되게 ETN 연예스테이션 시청 여러분, 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작품 담잠사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저 우리나라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한국과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개그맨의 피가 흐르는 이상우 끝까지 기대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앞으로 좋은 작품으로 많이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림처럼 어울리는 이상우와 오윤아. 앞으로도 오랫동안 커플러버로 만날 수 있길 바라고요. 분홍빈 배우로서의 연기 변신도 기대하겠습니다.